백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옷자름 씨또양 봄에 뽑았다요 마르쉐 마르쉐 갱숑앵비 아브레브노스요. 여러분 어때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국가가 오늘 공부할 프랑스 혁명 당시 의용군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라 마르쉐즈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 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의용군들이 이 라 마르쉐즈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친구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먼저 배경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첫 번째 배경은 우리가 구제도의 모순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고급진 말로는 앙시앙 레즘이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프랑스에는 크게 세 개의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자, 1신분, 2신분, 3신분이 존재했는데요. 자, 1신분은 성직자들입니다. 2신분은 귀족들이었고요. 3신분은 평민들입니다. 자, 이 1, 2신분과 다르게 평민들은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은행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률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상인들 상인들 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평민들의 거의 90%는 누구였느냐? 물론 농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제도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이 시스템상에 모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1신분과 2신분은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의 2%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전체 토지에 프랑스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4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이런 한 푼 세금을 냈다 안 냈다?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 1, 2신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위 관직도 이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신분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다? 그렇죠. 98%가 되고요. 이들이 나머지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신분은 자,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내고 있다?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역시 국가도 뭔가 권리를 줘야 했겠지만 이들에게는 국가가 그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얘네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제3신분들 입장에서는 의무는 하고 있지만 권리는 없었고요. 1, 2신분 같은 경우에는 권리도 있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 이러한 구제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세력들이 가장 불만이 컸을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제3신분의 아이들이 불만이 상당히 컸을 거라는 거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제3신분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은행가나 법률가나 상인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부르주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아이들, 경제력이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제3신분 중에서도 이 부르주아들이 이런 구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구제도는 프랑스 혁명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자,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이런 구제도는 존재해왔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잘못됐네? 이 구제도가 불합리하네? 라는 걸 미처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프랑스에 어떤 사상이 유행하게 되냐면 계몽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계몽 사상. 이 계몽 사상의 영향을 여기 있는 제3신분, 특히 부르주아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구제도 뭔가 불합리하네 라는 걸 점차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 계몽 사상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계몽 사상을 영어의 이제 단어,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nlighte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Enlightenment,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한마디로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전구를 한번 딱 켜보세요. 그러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전구를 켠 이 주변은 상당히 밝아지게 되죠. 이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낡은 제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몽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사상은 인간의 무엇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이 부르주아들이 특히 이런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제도가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 정리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역시 모든 세상의 어떤 문제의 발단은 뭐니뭐니 해도 무슨 문제? 그렇죠? 머니 문제입니다. 역시 프랑스도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영국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과 마찬가지로 이 혁명이 일어난 발단은 결국 돈 문제였다는 겁니다. 왕실에 돈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 왕실에. 왜? 프랑스는 그 전에 영국과의 7년 전쟁에 많은 돈을 써버렸고요. 또 굳이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미국 독립혁명까지 프랑스가 지원해 주게 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앤드 거기에다가 왕실의 사치까지 더해지면서 이때 당시 정말 말 그대로 프랑스는 완전히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과세하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이제 세금을 매기면 되겠다. 누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되겠다. 당연히 여러분, 이 구제도, 이 시스템을 딱 보니까 누구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흑당 어린이. 맞습니다. 여기는 1, 2신분의 아이들에게 야, 1, 2신분의 아이들아. 니네 지금까지 국가에 세금 한 푼 안 냈지?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 니네도 이제 좀의 세금 내줘야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 2신분의 아이들이 자 순순히 세금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러면서 국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세금을 내는 문제는 왕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어디에다 물어봅시다.
산부회라고 하는 신분제 의회에서 이거를 투표를 합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루이 16세가 175년 만에 산부회라고 하는 신분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지자 국왕 루이 16세는 국가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175년 만에 바로 무엇을 소집했다? 그렇죠. 산부회라고 하는 신분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자, 신분제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1신분, 2신분, 3신분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산부회에서 당시 1, 2신분과 제3신분 사이에 표결 방식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표결 방식 대립. 자, 그러면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1, 2신분의 아이들은 자, 1, 2신분의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자고 했냐? 바로 신분별 투표를 주장합니다. 신분별 투표. 자, 반면 제3신분의 아이들은 머릿수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1대 당시에 1신분이 약 300명 정도 됐고요. 제2신분도 약 300명. 제3신분은 약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 2신분이 생각하기에 자, 신분별 투표는 무엇이냐? 이 300명 중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신분 중에서 한 표, 3신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1, 2신분은 항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분별 투표를 하게 되면 몇 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2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신분의 아이들은 산부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으니까. 자, 하지만 이 제3신분의 아이들은 여러분 175년 만에 신분제 의회인 산부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 절대 신분별 투표가 아닌 어떤 투표를 고집하게 된다? 머릿수 투표를 고집하게 됩니다. 머릿수 투표란 한 사람당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600대 600이니까 이 안건은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3신분은 조금 기대를 걸었던 게 뭐냐면 이 성직자들 중에서도 또는 이 귀족들 중에서도 일부의 아이들은 제3신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선생님이 쉽게 들어볼까요? 자, 이 성직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다 같은 성직자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님으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겠지만 정말 작은 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꾸려가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성직자에게 세금을 내게 합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대형교회 목사님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과 정말 작은 정말 작디작은 교회 목사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신분은 머릿수 투표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분별 투표냐 머릿수 투표냐를 놓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싸웠지만 해결된다 안 된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투표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여기 있는 제3신분의 아이들이 산부회를 탈퇴하고 자, 자기들끼리 무엇을 만들었느냐? 국민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만들었고 이들은 자,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궁전 옆에 있었던 테니스 코트장에 모여서 우리는 새로운 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테니스 코트 선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 당시 국왕 루이 16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국민의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했겠죠. 국왕의 해산 시도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왕 루이 16세가 자, 이 국민의회를 해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여러분 175년 만에 3부회가 열린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대치가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태가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 이렇게 커져버리게 되면서 이 국민의회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국왕이 감히 국민의회를 탄압하고 해산하려고 해 파리의 군대를 실제로 직결시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파리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파리 국민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자, 국왕의 군대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어디를 습격해버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친구들, 왜 하필이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을까요? 이 바스티유 감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성난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냐 이거죠. 여러분 바스티유 감옥은 누가 여기에 수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왕한테 객인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곳이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전제정치의 상징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난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다 풀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을 때는 정치범들은 없고 일반 잡범 7명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해서 이제 시민들이 무장을 하면서 이제 혁명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 과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되었고요.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혁명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지방의 농민들은 영주의 집을 습격해 버리거나 귀족을 죽여 버리거나 또는 영주의 집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던 노비 문서들을 불태워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 점차 과격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혁명이 국민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나 이제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도했던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 그래서 국민의회는 성난 민중, 성난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해 자, 무엇을 선언했느냐? 8월 달에 봉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봉건제가 뭘까요? 자, 쉽게 말하면 프랑스 사회에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아주 낡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그냥 봉건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고요. 또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담은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권선언문. 자, 인권선언문을 자, 발표를 하면서 이제 혁명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권선언문은 선생님이 역시 제일 마지막에 따로 떼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 프랑스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아줄 게 있는데요. 1791년 6월 달에 국왕 루이 16세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탈출하려다 발각이 돼버렸느냐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다가 발각이 돼버린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바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렌 사건이 무엇이냐?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프랑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국왕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가 누굽니까?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출신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왕 루이 16세는 혁명이 점차 과격해지니까 상당히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시민들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혁명이 이제 너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두려웠던 루이 16세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탈출해서 오스트리아로 이제 건너가려다가 이 프랑스의 국경선이었던 바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만 발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발각이 되었느냐? 여러분,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왕비가 아닌 것처럼, 일반 평민인 것처럼 이렇게 눈 속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일반 평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화려한 마차와 화려한 복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루이 16세가 오늘날로 따져보면 뭐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니 당연히 딱 봐도 누가 봐도 저거는 왕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바렌 사건으로 이제 당시 프랑스 국민들 어땠을까요? 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겠죠. 저게 왕이냐? 어찌 나라를 버리고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로 도망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바렌 사건 이후에 국왕 루이 16세는 정말 이런 망신도 개망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바렌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의회에 의해서 91년 헌법이라고 하는 91년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자, 이 91년 헌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왕의 권한을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 제한을 시킨다라고 하는 입헌군주제로 갑니다. 입헌군주제. 아직까지 왕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입헌군주제로 간다. And 재산에 따라 제한선거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입헌군주제는 다 알았고요. 왕의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을 시키겠죠. 이 바렌 사건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에 따라 제한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91년 헌법에서 왜 이런 제한 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국민의회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회 누가 만들었다? 그렇죠. 제3신분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3신분 중에서도 누구? 그렇습니다. 부르주아입니다. 자, 이 제3신분 중에서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든 게 국민의회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은행가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의회가 국민의회다 보니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 제한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으니 이제 이 헌법에 따라 선거를 했겠죠. 제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제한 선거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제한 선거. 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조금 흥분했나 봅니다. 제한 선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91년 헌법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 의회가 바로 입법의회가 됩니다. 자, 입법의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입법의회도 결국에는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뽑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 입법의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롱드파입니다. 지롱드파. 자, 여러분, 지롱드파는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한 성향을 띠고 있는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입법의회를 초반에 이끌어갔던 세력들은 지롱드 당이고요. 이 지롱드 당의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코뱅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자코뱅. 그러니까 자코뱅 지역 출신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자코뱅파가 되고요. 이들은 성향 자체가 상당히 과격파입니다. 과격파.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코뱅파 나올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그럼 입법회의를 이끌어갔던 이 사람들이 누구다? 지롱드파였고요. 이 입법회의 당시에 프랑스에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혁명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혁명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서 난리도 아닌 상황이죠. 그러면 프랑스에서 전쟁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웠을 나라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이 프랑스의 주변 국가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프랑스의 주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과, 여러분 이 프로이센이 이제 나중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지금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혁명의 불길이 마구마구 번져가고 있을 때 이 혁명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져올 수 있다? 그렇죠. 자신들에게까지 번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혁명의 불길이 번져올까 가장 두려웠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빨리 국왕 다시 되돌려놔 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자 이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혁명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혁명전쟁 초반에 굉장히 패배합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프랑스는 안으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바깥으로는 이 두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으로나 바깥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초반에 굉장히 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이제 당시 입법의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조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호하겠다면 여러분 이제 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의용군이 모집이 됩니다. 의용군들의 활약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의용군들이 이때 당시 혁명전쟁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다? 라 마르쉐즈가 됩니다. 자, 라 마르쉐즈. 이 가사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전진하라 전진하라 저 적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셔버리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뭐라 해야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죠. 마르쉐 마르쉐 갱숑 앵피 아브레브너스요 이라고 하는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격한 내용이 현재 지금 프랑스의 국가라고 했는데 한때는 프랑스에서 이런 주장도 있었대요. 이 국가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애국가 같은 경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상당히 경건하고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국가는 막 적들의 더러운 피로 밭고랑을 적셔버리자라고 하는 이 가사를 정말 4살, 5살, 6살짜리 꼬맹이들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너무 과격하니 프랑스의 국가를 조금 바꿔봅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 라 마르시에즈가 혁명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라 마르시에즈가 프랑스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의용군의 이제 활약이 이어지면서 이제 전세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혁명 전쟁에서 프랑스가 계속 패배한 데 사람들은 이제 이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되느냐? 바로 국왕 루이 16세에게 묻게 됩니다. 왜? 분명히 국왕 루이 16세가 저 적국인 오스트리아에게 뭔가 비밀을 주고 있는 게 분명하다. 여기는 루이 16세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스파이다. 스파이 짓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오스트리아에 다 넘겨줘서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루이 16세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왕궁을 습격해서 왕권을 정지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왕권을 정지시켰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점차
이 입법 의회에서 누구의 이제 힘이 이제 누구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혁명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혁명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치솟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너무나 많이 치솟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의 생활이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혁명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온건파였던 지롱도파 대신 누구의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자코뱅파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이들이 입법의회,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를 해산하고 국민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국민공회. 자, 누가 주도했다? 과격파였던 자코뱅파가 주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국민공회는 공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보다시피 자, 무엇을 폐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 시스템이다? 왕이 없는 정치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공화정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이 국민공회에서는 아직까지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살아 있잖아요. 이 루이 16세를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93년 1월 달 드디어 누구를 처형시켜 버렸다? 루이 16세를 처형시켜 버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알고 있죠?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 잘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두대를 아마 여러분이 책이나 기타 많은 다른 데서 사진자를 통해서도 봤다시피 정말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이는 형벌 도구가 단두대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이 단두대에서는 누구만 사형을 시켰냐면 귀족만 사형을 시켰대요. 귀족이라든지 이런 높은 사람들만.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였다? 낫으로 이렇게 목을 뱉대요. 근데 여러분 좀 끔찍하긴 하지만 사람의 이 목뼈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잘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망나니들이 막 칼을 이렇게 하면서 맨정신에는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막 술을 거하게 먹고 칼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목을 이렇게 탁 찌르게 돼. 목을 탁 찌르는 게 아니라 목을 탁 자르게 되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잘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정말 수십 번 이렇게 쳐야지만이 사람의 목이 댕강 잘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이 단두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죽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평등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단두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루이 16세가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자 정말 주변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자, 이 국왕 루이 16세의 처형을 계기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친구들, 이 대프랑스 동맹할 때 이 대자는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프로이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어 프랑스를 쳐들어오게 되고요. 또 나라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또 있었느냐? 루이 16세의 처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이 루이 16세 처형을 계기로 혁명이 점차 과격해지면서 반혁명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반혁명파의 반란 또는 여러분 왕당파의 반란이라고도 해보겠습니다. 왕당파 혁명이 이제 과격해지고 또 이 프랑스가 이제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런 분위기를 이제 바로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 자코뱅파 중에서도 가장 과격파였었던 누구? 그렇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로베스피에르 자,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막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공포 정치.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회 분위기를 공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에는 공안위원회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공안위원회나 혁명재판소 등을 통해서 반혁명 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처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했던 1년 사이에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감옥에 이제 수용이 되거나 약 3만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만 6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매일같이 목을 쓸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 누구도 처형당했다? 그렇습니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도 처형당하게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은 뭐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죠? 빵이 없다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배가 고파 이제 너무나 굶주렸던 파리의 부녀자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찾아가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Give me bread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건 실제로는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게 사치스러운 생활보다는 소소한 생활을 이제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게 이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당하고 나서 딱 머리를 들었더니 정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 때는 어떤 일도 있었다. 바로 여러분,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물가를 통제하기도 하고요. 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병제를 통해 군인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이제 물가를 철저하게 통제하게 되면서 또 어떤 것도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귀족이나 일반 평민이나 조금 전에 여러분 단두대가 죽음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단두대라고 했잖아요. 이때 또 하나 만들어진 게 나오게 된 게 뭐냐면, 귀족이나 일반 평민이나 먹는 게 똑같아야지, 똑같은 걸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바게트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게트빵은 거의 대부분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가격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게트 빵이 정말 프랑스 사람들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 힘이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을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파리 바게트 있잖아요. 파리 바게트가 어디에도 진출을 했다. 역으로 프랑스 파리에 진출을 해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게트의 나라인 프랑스 파리에 파리 바게트가 진출을 했대요. 재미난 사실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공포 정치를 행하자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지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한두 명 죽였을 때야 그래,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필요하지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반혁명 세력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다?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게 되는 일까지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버렸다? 누가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1794년 7월 달에 있었던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 여러분,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혁명력으로 7월 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반동에 의해서 누구를 처형시켜버렸다?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자,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에 이제 프랑스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5명의 총재가 등장한 총재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조에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자유로운 존재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자, 이런 걸 무슨 권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권.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하늘이 주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신이 부여해 주었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천부인권. 유지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또 나오네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시 저항권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주권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라는 걸 통해서 역시 국민 주권의 원리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조가 이제 조금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래요. 신성한 권리, 재산권. 자, 한마디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이죠.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자,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인권선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 인권선언문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던 의회가 무슨 의회? 국민의회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고요. 국민의회는 제3신분 중에서도 누가 만든 의회였다? 그렇죠. 부르주아들이 만든 의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르주아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들이 발표한 인권선언문에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프랑스 혁명의 전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